천안 도심에 있는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가 농업 용수로도 쓰기 힘들 정도로 오염이 심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이 저수지에 대해 수질 개선 사업과 함께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습니다. 연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7헥타르의 면적에 저수량 95만 톤 규모의 천안시 서북구 업성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이지만 각종 생활하수와 축산 분뇨가 유입되면서 이제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오염돼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으로 도시개발이 확장되면서 그동안 수질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저수지가 생태학습관과 인공습지 등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오는 2020년까지 266억 원이 투입돼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업성지가 행자부의 투자 심사와 기재부의 국고 보조 사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19년부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질 개선 사업도 추진됩니다. 368억 원을 들여 침강지와 저수지 준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유지용수 공급과 하수관로 설치, 오염 저감 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특히 저수지 내 12,000여 제곱미터에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가 복원될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도심 속 환경오염지역으로 방치되었던 저수지가 머지않아 시민들의 생태학습과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연규양입니다.